현실적인 생활에서 메타포를 쓴답니다. 그것들은 baked right into our language. 그 은유들이 우리의 언어에 bake. bake 무슨 뜻? 굽다, 구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비유적 표현들이 우리 언어에 곳곳에 마구마구 스며들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는 그런 예시들이 쭉쭉 나오게 될 것입니다. Dr. Gregory House from the TV series H's House HD. 하우스라는 유명한 그 미드가 있어요. 그 미드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이 아저씨인데 혹시 아시나요? 이 아저씨가 이제 하우스라는 드라마에 나오는데 의사예요. 막 엄청 빡세게 사는 의사 내용이죠. 네, 이게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하우스.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I'm a night-owl, Wilson's early bird. 나는 일찍 일어나는, 나는 올빼미고 윌슨은 is an early bird, 일찍 일어나는 새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early bird와 night-owl은 너무나도 많이 쓰이는 야행성 인간, 뭐 주행성 인간,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 이런 건데 자기는 이제 night-owl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A night owl is someone who loves working late at night. 관계대명사로 who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밤에 늦게까지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밤에 이제 훨씬 더 활성화되는 것이죠. 반면 early bird는 who loves working in the morning. 아침 시간에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적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녁형 인간, 아침형 인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너 밤부엉이냐? 라고 얘기하는 거고 너 아침형 인간이구나? 아침형 새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니까 night owl과 early bird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metaphor sources difficulty 출발하시죠. There are thousands of metaphors native speakers English use in everyday situation. 매일매일 네이티브 사람들이 쓰는 이 메타포에는 수만 개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게 있다는 것이죠. You may not know as many of the native speakers. 아마 당신, 즉 이 글을 읽고 있는 외국인은 그만큼 외국인 그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만큼이나 많이 알지 못할런지 모른다.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이게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many를 썼다는 거 잘 체크. much가 아니라 many가 되는 이유는 메타포는 셀 수 있는 덩어리들이기 때문에 한 개의 메타포, 두 개의 메타포 셀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은유나 비유가 몇 개가 되냐면 수천 개가 될 텐데 너가 100% 알지 모른다 라는 얘기시죠. 그리고 you may find some of them difficult to understand 이렇게 적혀 있죠. find란 동사 특징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를 갖다 쓸 수 있다. 오형식 동사인데 그냥 그것들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어려운 상태로 발견하는데요. difficult to understand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녀석들이구나 라고 그들 중 일부는 발견할런지 모른다. 생각할런지 모른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아래에 있는 예시를 한번 살펴볼까요? 출발. Life is rollercoaster. 삶은 롤러코스터다. 어떤 걸까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The slide of the playground, a hot stove. 운동장의 미끄럼틀은 뜨거운 난로 그 자체다. Her angry words were bullet to him. 그의 화가 난 말은 내게는 그에게는 그녀의 화가 난 말하는 건 그의 총알 같았다. 네 번째, 우리 아버지는 항상 나한테 얘기한다. 너는 내 눈에 사과다. 다각각의 무슨 표현인가요? 이 표현들을 하나씩 좀 살펴볼 것 같습니다. 본문 3으로 계속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 3 계속하겠습니다. Think carefully about the comparisons made and what you really know about the world. Think가 동사고요. 그 think carefully까지가 하나의 동사라고 보면 about이라는 전치사 뒤에 나와 있는 and가 첫 번째 comparison, 그 다음에 what you already know 이 두 가지를 같이 병렬화시켜서 about이라는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comparison이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죠. 비교 입장에서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비교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made, 수동, check 되어지는 비교들과 네가 이미 세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에 대해서 세밀하게 생각해봐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You may be able to understand. 너는 아마 생각하고 이해할런지 모른다. What the metaphors means. What이라는 녀석 다음에 the metaphors mean을 묶어보면 의문사 주어 동사의 순서가 되어 있죠. 의문사 what 다음에 주어 동사의 순서가 되면 간접 의문문이 되는 거니까 주어가 의문사하게
동사하는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의문사가 나왔으니까 의문, 물어본다고 볼 수 있는데 의문사가 맨 앞에 나오고 주어 동사의 순서로 위치가 바뀌어지면 얘를 우리는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주어가 의미하는지, 민하는지를 이렇게 해석이 돼서 이 의문사 하계를 애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위치를 좀 바꿔서 동사의 목적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어가 의문사를 동사하는지로 해석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문사 what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렇게 해석을 해 두시죠. 돌아오셔서 아래쪽 갑니다. If you know that roller coaster goes up and down, 당신이 만약에 롤러코스터가 위아래로 내려간다 한다면, 그렇다면 대절을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삶은 또한 많은 ups and downs, 밑줄 치면 부침, 그리고 흥망성쇠, 오르고 내려오는 그 많은 굴곡을 갖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You may not always be able to guess correctly. 우리가 항상 똑같이 정확하게 이것들을 추측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적혀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롤러코스터가 당연히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많이 타보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롤러코스터가 없는 나라라든가 혹은 그런 거를 타볼 기회가 없는 뭐 북한 아이들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롤러코스터 같아. 그러면 그게 뭡니까? 서로 모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 알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알아두셔야 된다. 이런 맥락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You may fail to see. 너는 보기를 실패하게 되는데 이 to 부정사 체크 What the apple of my eye means even though you understand all the words make the metaphor. 그래서 메타포를 이루는 모든 글자를 다 알고 있거든요. 그쵸? Apple of my eye. 눈에 있는 사과. 이걸 보고 모르는 건 없잖아요. 근데 그 의미가 어떤지는 모를 수도 있겠다. 비록 그거를 모든 단어를 이해한다 할지라도 이해하기가 힘들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죠. Almost universal metaphors 출발하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앞에 있는 그 내 눈의 사과라는 거는 눈동자라는 뜻도 되지만 가장 소중한 사람 이런 표현으로 쓰여지기도 하죠. 이 정도는 그냥 알아만 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거의 보편적인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통하는 그런 메타포입니다. 칠판 이쪽 보면요, 이 유니버설이라는 단어의 반대를 좀 적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유니버설이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다 통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인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요거의 반대가 뭐냐면 지역적인 특별한 이란 뜻으로 바꿨을 수가 있겠죠. 단어들 좀 써보겠습니다. 기본으로 지역적인 건 로컬하다는 거죠. 그러면 로컬의 반대말은 뭐냐면 글로벌한 겁니다. 글로벌. 한국의 삼각김밥이 다른 나라에서도 잘 팔릴까요? 안 팔리죠. 그래서 우리 삼각김밥은 로컬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맥도날드의 빅맥은 글로벌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를 가건 미국을 가건 중국을 가건 러시아를 가도 빅맥은 비슷한 맛이 있을 거고 그걸 다 같은 맛을 만들기 위해서 만듭니다. 이게 바로 글로벌한 거고 유니버설한 거고 인터내셔널한 거다. 이렇게 의역해서 비슷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로컬은 서로 반대말로 지역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유니크하다라고도 적을 수 있습니다. 독특하다라는 의미로 이제 유니가 되고 여기도 유니가 붙었는데요. 여기서 유니는 하나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유니콘이 뭡니까? 뿔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일각수 어떤 거예요? 뿔이 하나 있는 말이잖아요. 유니콘의 유니는 하나. 그래서 독특한이라는 뜻으로 쓰여질 수도 있죠. 독특하려면 또 다른 대상이랑 구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점, distinctive라고도 철자를 써볼 수가 있겠죠. 요쪽 좀 지우고 갈게요. distinctive, 어떻게 쓰나? 형용사로 이거는 구별되는 이란 뜻으로 적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 universal이라는 단어를 바탕으로 이렇게 비슷한 단어와 다른 단어를 중심으로 시험에 한 번 더 낼 수 있는 거니까 한 번 정도 알아두시고 적어두시고 혹은 이런 학교에서 어떻게 냅니까? 시험 문제를 보통 예,
그대로 똑같이 내기도 하지만 선택지 1, 2, 3, 4, 5에 있는 단어 몰라서 틀리기도 하시잖아요.